좋아요, 구독! 자,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이야기하던 게임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봐야겠죠.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? 일단 위메이드 외에도 네오위즈라는 이제 기업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위메이드에 대한 악재가 좀 있었죠. 그래서 그랬죠. 아무래도 위믹스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 게임 업계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쳤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해소가 된 상황이고요. 또 이제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꾸준하게 내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이제 네오위즈도 사실 4분기 실적까지는 좀 부진한 편이에요. 아무래도 이제 그 연말에 되면은 게임업계 특성상 이 인센티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회성 비용이 순간적으로 이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하지만 이런 부분들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 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적자 기업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일본의 자회사 게임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적자가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.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좀 인수를 할 것으로 네, 벨로프에서 인수를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자회사 게임온에 대한 어떤 적자 부분들도 2023년부터는 좀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실적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보자면 최근 게임업계에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. 바로 중국의 판호 발급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는 만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제 네오위즈를 좀 보셔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기대되는 이제 신작이 또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이제 피의 거짓이라는 게임인데 네.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. 그래서 지금 아직 출시 이전인데도 벌써 네, 상도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고 굉장히 좀 많은 국가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가 상승의 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피해 거짓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또 이제 라인업들이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한 10종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내년까지도 2024년 하반기까지 2년 동안 걸쳐서 총 15개 정도의 게임이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러한 신작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사실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웹보드 게임이 굉장히 유명하죠. 뭐 피망 막고라든지 이런 네. 사실 웹보드 캐주얼 게임 쪽으로 유명했었는데 최근 이 피해 거짓이 이제 출시를 함으로써 앞으로 콘솔이라 라든지 PC 시장도 굉장히 많이 좀 넓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오마이엔 그리고 삼나비 등 다량의 또 이제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신작들이 굉장히 연기되어 있던 게 2023년에 한 번에 네, 나오는 만큼 기대해 볼 수 있는 가장 이제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이에 따라서 올해 매출액도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결국 2023년이 이러한 기대감 들이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올해 매출액이 한 4,000억대로 역대 최대의 실적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영업이익은 거의 한 1,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4~5배 이상 증가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지금 52주 최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데 너무 비싼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사실 주가가 저렴하다, 비싸다의 기준은 결국에 이제 실적입니다. 결국 내년 실적에 대비했을 때 퍼가 한 15, 15배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지금 적정 주가가 사실 한 6만 5천 원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여전히 뭐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네, 차익 실현 매물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숙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. 현재 45,8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4만 원까지 충분히 네, 조정 좀 깊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 역시도 좀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목표가는 전고점 48,900원 넘어서 네, 5만 5천 원까지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!